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아주 치열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세 후보 모두 인물과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이정선, 장위국, 최영태,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광주 교육 혁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 교육감이 되겠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광주를 바꿀 저 혁신 교육감 이정선을 선택해 주시면 내 아이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장희국 후보는 미래 교육과 무상 교육 등 3대 교육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원해 주신다면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 통일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후보는 가고 싶은 학교, 든든한 교육감을 기치로 내걸고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강주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시되 보다 유능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정선 후보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립과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을, 장희국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최영태 후보는 광주교육회의 설립과 고교학점제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치열한 3파전으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장희국 후보가 3선에 성공할 것인지, 이정선, 최영태 후보가 광주교육의 새 수장이 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